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저희 동네에. 지금도 이슬이기가 때리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아이들. 저쪽에는 흙 덮어놓은 다라이도 보이죠? 자, 이쪽에, 구민이들. 이렇게 빗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올것 같기는 한데, 그칠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살짝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 하우스 안쪽에는 비를 안 맞아요. 하우스 안쪽에는 이렇게, 비가림을 저기까지만 내려오는 상태라 안쪽에는 좀덜 맞는데, 이쪽에 뒤에 아이들은 이렇게 한 중간 정도까지는 들이치는 비를 조금씩 맞아요. 저 아이들은 빗물을 먹은 상태고, 밖에 있는 아이들은 온전히 먹은 상태고요. 이렇게 빗물 많이 먹었어요. 어제 비가 아이들 다육이들한테 좋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막 쏟아 부은 비가 아니라 촉촉하게 내린 비여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아휴, 요거 좀 보세요. 요거 하나 글로리아 꽃대. 꽃대가 짧아가지고 잘라주지도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막한 번에 나오니까 이쁘기는 하죠. 한 번에 피니까.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 구민이들 중에서 여기 테이블 가운데 아이들, 여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아, 이렇게 단체 샷으로 보니까, 울긋불긋 아직은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물등이 좀 빠진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여기부터 끝에부터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둥근이 비치 요리대예요. 지난번에 제가 합식을 해주고 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둥근이 비치 요리대 아이들 모아모아 심어놓은 아이들이고요. 얘는 프리티. 요 프리티도 저와 함께 오리대 나가거든요. 목대가 치렁치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프리티고요. 그리고 얘는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 꽃대 잘라줬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꽃대가 나왔네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밑에 목대 아가들하고 이쪽에는 이제 입구 아가들도 다 젖어가지고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웨딩드레스. 제가 봤을 때는 캉캉이 같아요. 캉캉 웨딩드레스,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잘 있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해주고서, 봄에 분갈해졌죠. 이른 봄에. 지금도 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레티지아 철화점 보세요. 이쪽에 햇빛이 좀덜 받는 쪽은 좀 초록초록 하고요. 이렇게 쌩얼, 이쪽이랑은 초록초록한데, 요 철화 부분,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아직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후레뉴. 아, 이 후레뉴 둥글둥글하니 예쁘죠? 아, 이 아이들도 두포도 제가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얘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블랙 아이즈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가 아니고 러브레터가 맞나? 잠시만요. 아이스 러브. 러브는 맞죠? 아이스 러브라는 아이고요. 얘는 체리 환타지, 그리고 여기 핑크 루비, 완전 목둥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상아 스페셜이에요. 요 옆에 이제 하엽지는 모습, 현재는 요런 색깔로 해서 하엽이 지고 있어요. 상아 스페셜 똥똥한 모습 예쁘고요. 저희 집에 모건 뷰티는 이제서야 이렇게 꽃망울이 올라와가지고 꽃 피워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건 뷰티 요렇게 지금 꽃물이 물고 있는 상태고요.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고. 더스티 로즈. 제 저기 저 더스티 로즈가 아니고 제 저기 제스타.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아침부터. 제스타라는 아이 목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도 현재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얘는 저기 문가드니스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이 너무 귀여운 아가. 선세이션도 이렇게 있고요. 선세이션 여기 축전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요 아이는 페레즈라는 아이예요. 페레즈
그래도 이제 1년 차 됐는데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예쁘게 그대로 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플로리디티,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요 아이보리도 제가 요 아이는 제가 저면을 해줬었어요. 요쪽에는 비를 잘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면을 어제 해가지고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 흙이 좀 젖어 있습니다. 얘가 불에 들리네, 얘가 불에 들리고, 요거는 콜로라타이스 자구. 요거는 프리즘이고요. 요 양진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거든요. 양진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 이쁘죠? 양진이고요. 얘는 메비나. 그리고 그 뒤에는 요쪽으로 가야 되겠다. 니크셔나도 요거 제가 한 1년 반 정도 키운 것 같아요. 현재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살구빛에 물좀 보여주고 있는 니크셔나예요. 요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었네요. 그리고 치와금이고요. 치와금 퍼플라이트. 아우 예뻐요, 예뻐. 요렇게 퍼플색, 이 퍼플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두색. 이렇게 물들어 있는 퍼플라이트도 참 알날이 예쁜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저거 얘가 뉘에네 진주고 얘가 버클리금인가?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얘가 이름이 뭐였지? 버클리금 아니고 펄본베르크금. 펄본베르크금 헷갈렸습니다. 펄본베르크금 이렇게 있고 니에네 진주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춥수철아예요. 춥수철아도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이도. 자, 이 아이는 팅커벨. 팅커벨 이 아이 겨울에 제가 데려온 아이거든요. 화분채로 데려와서 분갈이 다른 그 같이 왔던 화분으로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줬던 아이예요. 이렇게 팅커벨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개나리 두포트 합식인데요. 여기 개나리 또 분지했죠? 분지했고, 요것도 이제 또 요쪽에도 또 분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개나리 요런 모습이고요. 파스텔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 파스텔 누워 계신 그분 요 아이 원종 브리띠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홍매화예요. 홍매화 목둥이 제가 목대에 있는 아이 구입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 아이도 겨울에 꾸짖게 해주고서 좀 괜찮아진 모습이에요. 입장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옆에 얘는 아메티스고요. 동굴이 아메티스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스티 로즈예요. 더스티 로즈 이렇게 빗물 먹은 모습이고요. 요 아이는 연봉, 목대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얘는 춥스 생얼 아이고, 요기 100봉 3두짜리, 요 아이 가운데 요 하얗지는 모습이 너무 안 예뻐요. 현재 이렇고요. 얘는 뮤엘레리도 물들어가지고, 요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이고, 요 아이도 저거예요. 팅커벨 요거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던 팅커벨, 오래돼 나가고요, 목둥이. 그리고 요거는 크라우큼 에치와이라는 아이. 여기 네티지아 아 요거 요요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루돌프 목둥이에요. 루돌프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리틀 잼. 요 아이 제가 화분 채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고, 네티지아도 요 아이는 물이 좀 빠졌네요. 하얗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생장점에 이렇게 성장하는 빛, 저기 물들이 보이죠?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익스페트리아 철화는 알알이 너무 귀엽고요. 귀여워요, 귀여워. 이 아이는 소울앤이라는 아이예요. 소울앤도 이렇게 물들었고, 얘는 조이스톨루크 금이에요. 이렇게 두 아이 같이 낳았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들입니다. 그대로 조이스톨루크 금은 그대로 있어요. 많이 웃자라지도 않고 저희 옥상에서 조이스톨루크하고 요아이 이렇게 잘 있다는 소식을 아이들 보여드리고, 얘는 수련철아 요아이도 한두달 됐나요? 저희 옥상에 온지한달좀 넘었나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먼노 2두짜리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도 먼노, 요아이는 이제 먼노 제가 오래돼 나가. 그리고 쉬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쉬리 소울민트 생장점이 아까도 분지하는 모습이겠죠? 분지하는 모습인지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현재는 이렇게 소울민트 생장점에 이렇게 변이가 온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비안트도 꽃대 올리고 있고,
얘는 레드문이에요. 레드문 군생아가. 아, 이쁘다. 이쁘고, 얘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 치와와 린제. 이 아이도 저와 거의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한 아가들이에요. 아가들이고, 여기 콩분의 아가들만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제옥이 꽃이 지고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져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꽃이 벌써 지고 있는 모습이고, 요 자제옥은 꽃을 언제 피워줄지는 좀 또 기다려보면 또 얘처럼 피겠죠, 뭐. 요거 이제 연봉 입구화가 시에라. 시에라 요 아이도 좀 저면을 해주고 났는데 어떨지 반응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르 파티, 카시오 조금도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맑은 빛감의 카시오 조금. 손톱에 콕콕 찍고 있는 빨간 점이 이쁘죠? 카시오 조금이고요. 얘는 다샤베 핑크 작은 아가, 질리언, 요 콩분의 아가들. 얘는 원종 레드길바, 에스피인데 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물듬이. 그리고 더스티 로즈도 꼬맹이, 이렇게 콩분에 잘 크고 있고, 얘는 커스피닷컴이에요. 커스피닷컴. 젤리샤넬 요 아이도 풀분에 있던 아이, 제가 다른 화분으로 옮겨줬다가 지금 또 분갈이해준 아이예요. 이렇게 화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러블리 로즈 입구화가들 모아놓았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이름이 찰스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고 있고, 요두 아이는 이제, 저거 뭐지? 천대전소 입구화가. 아유, 이쁘죠? 파이어필라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호박이에요, 호박이 꽃에 올라오나 봐요. 아유, 이렇게 살포시 물들어 있는 호박 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쁘다. 더스티 로즈 자제오기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가운데 테이블의 아이들 눈맞춤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콕 집어서 누구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단체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종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